시원하게 연합으로 사무총장 정식으로 오피셜하게 진행하기 전에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네,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백구의 총회 이제 오후까지 회무를 마치고 일정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우리 새롭게 선출되신 우리 총회장님 그리고 부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서기 목사님 모시고 우리 기자님들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회기를 진행하실지에 대한 또 말씀도 들으시고 또 질문 주시면 우리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구회기 총회장이신 김영걸 총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들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이 이심전심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저는 한 단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 부흥에 좀 동력을 우리가 가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고자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과 함께 또 의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우리 총회에는 우수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그동안 해왔던 정책 기반 위에 더 발전적인 정책을 잘 모색해서 올해 우리 교단이 좀 더 부흥하고 또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데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 부총회장님. 모든 것은 우리 총회장님 뜻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뿐이고 한 가지 여담으로 우리 기자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정극 배우들보다 예능 배우들이 더 유명하듯이 가심란에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총회장, 부총회장이 되다. 같은 반 신앙부장, 저는 평범한 같은 반. 그래서 매주 우리 총회장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총회장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별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제가 그랬는데 저도 같이 부총회장이 돼서 아마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총회장, 부총회장 이침식을 하는 진풍경도 여담으로 조금 내주시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우리 훈이 친구는 이제 음악을 했어요. 저는 신앙부장 했으니까 저의 기도와 우리 음악하셨던 우리 훈 목사의 찬양이 어우러져서 기도와 찬양으로 좋은 하모니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앙 부장하셨고 음악 부장하셨는데 저는 체육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었는데요. 제가 우리 총회장님 또 저희 우리 교단 총회 총회장님 옆에서 잘 보좌하면서 보디가드 역할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다 위기라고 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저희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잘 감당하다 보면 신뢰는 자동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겼던 것처럼 총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세 성인장님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네, 뭐 총회장님 섬겨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좀 하나밖에 준비가 아마 안 된 모양인데요. 네, 좀 시간을 돌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배석하신 분은 우리 회록석이 목사님
그리고 부석이 목사님 이렇게 배석해 주셨고 지금 우리 회계 장로님과 부회계 장로님은 같이 오셨다가 아마 곧 조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인사 말씀들 들으셨는데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언론사에서 질문을 우리 회계 장로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네 부회계 장로님 오셨고 부석이 장로님 목사님 예 오셨습니다. 네. 박 장로님도 이쪽으로 좀 박 장로님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죠. 예. 네. 아, 두 분 다 박 장로님이시네요. 우리 박기상 장로님, 박경희 장로님 그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협소한 관계로 굉장히 불편함 드려 죄송하고 혹시 질문 주실 분 있으시면 네. 어딘지 언론사 말씀해 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뒷수습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단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많은 분들에게 경청을 하고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지난 6월 이후로 우리 교단에 가슴 아프게도 우리 실제적으로는 총회장 유고 상태에서 제가 실제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교단을 좀 이끌어 왔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장소 문제로도 고통이 많았고 또 총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총회장님 참석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이 좀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힘든 만큼 옆에서 또 기도하고 도와주는 또 많은 손길이 있어서 잘 헤쳐나올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8회 때 임원들 또 우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옆에서 늘 조언해 주셨던 우리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옆에서 늘 교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셔서 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뭐 끝나고 나서 40일 기도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자님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도 교단 사랑하는 미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40일 금식 기도는 잘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어저께 이제 총회장님이 예배 인도를 이제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겠다고 결단해 주셨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와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시는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인 이게 판단이 이제 기울어질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배를 참석 안 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 차후 이제 총회가 개회됐을 때 법적 시비가 없도록 개회만 선언하고 자기는 총회 앞에 깨끗이 물러가겠다고 이제 나름대로는 총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뭐 나중에 뭐 문제를 하더라도 뭐 그래서 오늘 개회는 되었지만은 다소 좀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이 성공 세미나 매일 일어나 판문수 신문 월간 한문수 발행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 회장 부회장을 되는 부분까지 보면서도 이게 눈에 좀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해 명성교회에 기자들 들어갈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싸워서 들어갔습니다. 싸워서 들어가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명성교회 장로가 꾸준히 돈으로 다 기자들한테 100만 원씩 줬습니다. 10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 작가님 무슨 기자들이 100만 원을 받아요? 아니 얘기 들어봐요. 어디서 그런 아니,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얘기 시간이 더 아니 잠깐만. 질문이시면 잠깐만 근데 한 가지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을 기자들이 누가 기자가 100만 원을 받아요? 명목사에서 명목사로서 거기 한분 뭐예요? 근데 잠깐 잠깐만요. 잠깐은 제가 거기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은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가만 계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은 내가 하는 거지. 있잖아요. 내가 얘기한 다음에 들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니 바로 저는 제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제가 말 마시고 좀. 아니 가만 계세요. 계시라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조용히. 아니 잠깐만. 조용히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아니 아니 지금 질문을 줘서 내가 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마시고. 보세요. 질문에 대답이 아니신 것 같아서. 아니 기자 얘기니까 내가 다 들어요.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 잠깐만.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방청석을 이쪽으로 배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얘기해주세요. 아니, 여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가. 아니, 나 언론사 맞습니까? 언론사 대표고. 아니, 기자 맞습니까? 내가 청주 오늘의 단임 목사입니다. 아니, 단임 목사 그런데 기자 맞습니까? 이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잘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자로 인정하고 아니, 이거 보충 문제라요. 기자를 못 들어오게 했는데 박정우나 이런 애들은 다 들어갔어 거기 이 채널에 국민들 왜 여기서 오세요? 왜 했냐? 아니 기자들은 못 들어갔거든. 예, 저 여보세요? 아니, 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여기 해당된 얘기는 엉뚱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좀 그만 좀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드리고 그만 좀 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질문 기자를 여기 못 들어오게 한 사람 두 번째 분당에 못 들어오게 한 사람 두 번째 방청객을 두 번씩이나 교회에서 안 하고 별관으로 보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세요. 네, 그 말씀드리면 그건 네. 이제 절차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원에서 네. 결정합니다. 예, 그만 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시고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아, 잠깐만. 네. 예. 퇴장하라고 했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예. 지금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담임 목사님 오셨다니 여기 목사님들 오시는 자리가 아니고 아, 잠깐만. 언론사 대표 발행인 대표 회장이야. 근데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그렇지. 예? 퇴장하라니까 기자를 본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 누구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 위원회하고 임원회가 예. 그리고 성의가 이필산 목사가 될 거라는 아니 근데 발언권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경박한 말씀 쓰지 마시고 예, 그만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셨을 때 아니 이해해서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나라고 끊어내봐. 끊어내봐. 네, 그러면 저 거기 가만히 이제 발언권을 제 발언 나오세요. 제 발언. 여보세요. 회의 기사회로 가서 앉아계세요. 회의 기사회로 일 좀 만들어요. 당신 박동현 저기님 장모님 아, 나 나이 먹어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조용히. 왜 기자들을 본당에 못 들어가게 했냐고 누가? 여기 해당된 얘기만 짧게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시면 아니 그런데 왜 답변 드렸는데 안 들리시나 보는 이순창이 우리 노예거든. 근데 이순창 왜 둘이 이 사위하고 아들 지켜주느라고 못해 보여 이거. 아니, 예. 그거 기자들이 충분히 했어요. 아니 가서 만나서 가셔도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야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해도 있을 테니까. 예, 그러시죠. 그럼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예, 우리 말씀해 주시죠. 죄송해요. 마이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서희가 중간에서 다 짜고서 양쪽을 다 헤쨔끼는 거예요, 지금. 네. 저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살리고. 예, 이제 저분이 저러면 총회장 박사님 그러시면은 아니, 가만히 있어 보면 아들 뭐 가만히 있거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찌라시들 못 들어오고. 여보세요. 그렇죠.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 검사님. 저랑 싸우고 생각하지 마. 찌라시는 나가 주세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찌라시는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예. 한번 딱 끊어 내봐. 나가 주세요. 저기 CBS 이승민 기자인데요. 네. 저도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저분이 계셔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럼 일단 예. 질문 드리고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분이 퇴장하셔야 제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목사님. 그래도 연세기 초기다.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보다도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잘라? 저분 답변을 해야지. 답변 했습니다. 예, 저는 갈등 구조를 이제 수습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로 풀고 소통으로 풀어서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됩니다. 한 알의 썩어질 미랄이 된다는 심정으로 또 예를 들어서 또 생각이 달랐던 분들하고도 만나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교회의 교단의 갈등의 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전도 동력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도 역량이 있습니다. 개 교회별로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개 교회의 각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역량을 집대성해서 총회가 목회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전도의 어떤 동기부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있다면 변화하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화의 밀결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들하고 생각이 다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키워온 발전적인 이게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바람직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교총은 한교총의 설립 정신대로 현 교단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한기총 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기총이 되게 되면 한국계 전체 대표성을 이렇게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쪽 진영으로 치우친 기독교가 되다 보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 교단 전체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교단장 중심의 한교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한교총이 정상화되는 길이라면 저는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우리 통합이 중심이 되어서 한교총이 정상화되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다 잘 아시는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한교총이 그동안 정관개정 일부 하면서 전문에 있는 정신, 원래 공교단 중심으로 현직 중심으로의 정신이 정관 내부에서는 조금 변경된 걸 아셔서 이것이 전문의 정신대로 또 설립의 정신대로 가는 일에 우리 교단과 합동 교단이 그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장로 교단으로서 이제 좀 더 대화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번 대표장 문제를 놓고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들이 있으신데 이걸 어느 교단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선 원칙적인 걸 세우고 가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 두 분 정도 더 예, 어디 소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인사 우리 교단법으로는 인사위원장과 연합사업위원장을 증경총회장이 직전총회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사위원장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순창 목사님은 고도 때 또 타이밍이 인사위원장으로 할 역할이 많았는데 지금 김우신 목사님은 인사위원장이 되어서 해결할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 이것도 총회를 진행하면서 총대들의 의견도 제가 잘 경청하고 또 우리 교단이 이게 정화 능력이 있고 그래도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고 또 그런 요청도 있으니 제가 잘 경청해서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세습금지법은 작년에 이제 헌의가 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헌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절차와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세습법이 만들어졌을 때, 방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현장에 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법은 현장법이었습니다. 물론 명분이 있었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을 정정당당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다루어서 여기서 헌법 개정위로 넘어가서 헌법 개정위에서 다시 올리면 그때 또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다루겠습니다. 목사가 내일 이제 통합 총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좀 함께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여러 나왔는데 통합 총회에서는 좀 이런 10월 27일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오시면 숭실대학교 이사장
입장에 오셔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 10월 27일 얘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안받은 건 없고 또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도로 얘기할 개인적인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은 절차적으로 예. 합동은 그 당석에서 올려서 결의를 예 했는데 우리는 절차가 있고 결정된 게 없고 저 개인적인 입장은 주일날 바깥에서 행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중심에 섬기는 목사여서 주일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두고 바깥에서 집회하는 거에는 일단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바깥에서 하는 주일 행사를 총대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너무 그럼 예.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오시면 저희들이 일단 발언은 하시는데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말씀이신지 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이나 네, 차별금지법이나 많은 목회자나 교회가 우려하고 있고 저희도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만 이제 제안하신 집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참여할지 여부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을 참여하지 말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제가 한마디만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첫 활동 계획은 10월 10일 날 저희는 총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단을 좀 잘 살리고 또 우리 교단 그 총회 본부 안에 유적지도 있습니다. 또 역사관도 있고 예, 그래서 9일 10월 9일 지나고 10월 10일 날 총회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는 좀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이러면서 10월 10일 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저희들 잠깐만요. 예,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저희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또 벌써 두 분이 말씀하셔서 뭐 질문은 더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질문 답변 주신 거 조금만 보충을 하면 그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106회부터 그 시무식을 저도 동참을 삼청을 했습니다. 전방부대를 가기도 하고 뭐 양화제를 가기도 하고 복학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5번 그 총회 개회 헌금도 저희들이 부채를 위해서 우선 해결하자는 것은 2019년 저희가 입주한 이후로도 아직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후로도 진행이 안 된 일이 있어서 총대들이 관심을 저희들이 좀 한번 모아보자 하는 의지가 우리 109회기에는 있고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을 지은 것이 꼭 40년 전입니다. 100주년 맞았을 때.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0일에 오시면 뭐 조금 깔끔해진 모습을 보실 텐데 그곳에서 우리 뭐 총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총회가 좀 더 힘을 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는 그런 출발점, 교회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는 총회 현장에서 시무식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140년을 맞는 우리 교단에 그래도 우선 교단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교단 안에서 먼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친밀감을 그새 느끼셔서 너무 속에 있는 말씀을 저 안에 것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소화해 주시리라 믿고 네. 혹시 더 없으시면 우선 공식적인 회견은 이렇게 네. 사진 촬영 예. 그럼 임원님께서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우리 기자님들 마음 불편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기자님들이 요청해 오시면 저는 뭐 저하고 통화하셨던 분은 알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받아서 늘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 임원분들 몇 분 뒤로 좀 가주시고 저는 앞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잠시만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백구 얘기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기자들이 다 못 왔는데 그 사람 하나 못 가서 달리는 거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